아키라 초대서 넝쿨째 굴러온 스타 특집. Yeah! 대만 온라인 음악 차트에서 111주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진짜? 대단한 그룹입니다. 와우.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단독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엄청난 그룹. 멤버 수가 엄청 많지만 멤버 각각 존재감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매력이 터지는 멋진 그룹. 최고를 넘어 최초의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그룹. 이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 이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와. 정말 행복합니다. 이들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아. 오늘 슈키라 초대석 손님은요, 전 세계가 사랑하는 그룹입니다. 예. 우주에도 사람이 산다면 우주가 사랑하는 그룹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그룹의 리더 중에 최고의 리더! 예. 최고의 리더! 우리 리더죠. 발가락이 이쁜 이쪽씨! 안녕하세요. 뭐야? 좀 소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아, 진행이 좋은데? 야, 박수! 소개 좋다. 요즘 미모에 물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손바닥이 예쁜 예성 씨. 예성이도 반갑습니다. 시키라의 DJ였어요? 춤출 땐 멋짐 터짐, 말할 땐 귀염 터짐, 엉덩이가 예쁜 은혁 씨. 엉덩이가 자꾸 예쁜 나 같은 은혁. 사상놀이에 재미 붙인 신사장님이죠. 콧구멍이 예쁜 신동 씨. 신동 씨. 신사장이에요. 예. 남자 얼굴보다 여자한 얼굴이 더 잘 어울리는 날개뼈가 예쁜 규현 씨. 최고 헤이. 규현 씨 날개뼈. 자, 수분기를 잔뜩 먹으면 눈이 매력적인 남자죠. 혀가 예쁜. 혀가 예쁜. 동해 씨. 동해 씨 저거 보여주세요. 동해 씨 형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하죠. KBS 간판 아나운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칭찬한 남자. 온몸에 난 털까지 잘생긴 남자. 역시. 안녕하세요. 네, 슈키라 작가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여자보다 더 고운 여자. 아, 남자. 고운 남자예요. 남자. 예. 안 예쁜 데를 찾아볼 수가 없는 남자죠. 성민씨. 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네. 여러분 모십니다. 예. 진행 좋은데? 아, 진짜 소개가 참 좋아. 색다른 진행인데. 네. 아니, 아니 근데 이 대본이 네. 되게 좋네요. 저희가 우선은 단체로 인사를 네. 드리죠. 아, 예. 오, 단체 인사 좋은데요? 야. 좋은데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와요. 야,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예. 뭐 각자 한 분씩 네. 좀 다시 인사 좀 정식으로 해볼까요? 네, 규현 씨부터 해주세요. 야, 이거 이러다 10분 가겠는데 네. 인사를.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발가락이 예쁜 남자 이승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성입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이 별처럼 빛나는 동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눈이 별 같아요. 예, 여기서는 별처럼 빛나고 그러면 안 돼요, 동해 씨. 여기서는 네. 별처럼 예. 빛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 됩니다. 슈키라니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이죠. 굉장한 소식을 들었어요. 뮤직뱅크 1위! 아! 1위!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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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택 씨 빼고 다른 분들. 네. 예. 규현 씨가 한번 문제. 가볼까요? 어, 규현 씨요? 저요. 우리 막내. 예. 규현이를 딱 집어주네. 어. 그걸 어떻게 규현 씨를 집었지? 좋다. 진행 새로운데요? 예. 규현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야. 그러면 아, 이택 씨. 아, 미안해요. 예. 멘트가 그게 뭐예요? 예. 너무 멘트가 후지죠. 예. 올드에 올드. 예, 알겠어요. 아, 일단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멘. 함께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저희 매니저 형들, 어, 영준이 형, 병준이 형, 대빈이 형, 이난이 형, 정훈이 형, 또. 용선이 형, 어, 쉬운 게 아니에요. 동준이 형, 동준이 형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동준이 형은 지금 아니지만, 네. 최민이 형, 그분도. 그분도 지금 아니지만, 네. 홍신이 형, 그만하세요. 지창형 형,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감사해요.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 근데 오늘 네. 역도 그 패러디를 했어요. 역도? 은혁 씨와 네. 동해 씨가 했나요? 네, 저랑 동해 씨랑 이특 씨랑 그렇지. 이특 씨까지.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그게 저희는 또 약속을 지키는 그룹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그 대기실 상황에서 네? 저희가 공약을 세웠었어요. 공약을. 네,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면 아. 앵콜 때 퍼포먼스로. 올림픽이니까 이제 예. 어, 역도 선수 그 패러디를 전병관 씨를 패러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정병관 씨겠죠? 정원관 씨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병관 씨라고 했어요. 예, 사실 오늘 저희가 슈퍼주니어를 네. 특별 게스트로 모셔봤는데 네. 사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네. 1대 DJ, 1.5대 DJ가 네. 다 한 자리에 모여있어요. 그렇죠. 이특 씨, 은혁 씨, 예성 씨.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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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스트 자리에 어색하진 않죠? 아, 저는 지금 그 굉장히 신성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럼요. 정말 보이시진 않겠지만 전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으세요. 네. 앉을게요. 굉장히 다소 고치 예. 지금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굉장히 기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지나? 미안하대. 저 괜한 거에 개그 욕심 내지 마세요.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사실 뭐 게스트 자리가 어색하다기보다는 예. 우리 또 두 DJ가 진행을 워낙에 잘하고 은혁 씨 확실히 네. 은혁 씨가 5년 한 거보다 네. 성민 여옥 씨가 훨씬 잘해요. 못 따라가. 아, 못 따라가. 따라갈 수 없어. 아니 우리가. 좀 구 DJ니까 현 DJ인 신동 씨가 네. 지금 DJ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처음 나왔잖아요. 슈키라에. 슈키라. 아 그러네요. 저 여옥 씨와 성민 씨가 하는 건 처음 나왔는데. 그렇죠. 아 근데 확실히 좀 네네. 이특 씨, 은혁 씨가 할 때보다 훨씬 빛나네요. 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맞아, 확실히 맞아. 은혁 씨가 없으니까 미모로 예. 확실해. 확실해. 야, 좋아요. 사실 보이는 라디오라는 맛이 있죠, 그죠? 예, 저희도 심시탑 한번 불러주세요. 아, 그럴래요? 응. 예, 그러죠 뭐. 이렇게 계약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제가 사실 슈퍼주니어 나오면 규현 씨한테 이런 부탁을 꼭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어떤 부탁? 임창정 씨의 오랜만이야를 숙소에서 그 제가 자려고 하면은 그 가끔 불러주시잖아요. 아, 예. 진행 좋다, 진행 좋다. 이것도 뽑아낼 수 있어요. 한 소절을 제가 꼭 불러주시겠다고. 예, 그럼 오랜만에. 또 슈키라에 나와서 예. 네, 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붙잡을 걸 그랬나봐 네. 내가 더 사랑한다 말할걸 가진 게 너무 없어 줄 게 너무 없어 안 되는 줄 알았어 붙잡을 걸 그랬나봐 네. 죄송해요 자제하시고요 여기 스튜디오만 오면 항상 노래 욕심이 생겨요 아, 죄송해요 아,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세 곡은 제가 해야 돼서 아, 네. 방송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가 굉장한 또 일을 해냈죠. 뭐했어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무슨 이슈? 예. 이슈? 핫 이슈예요? 타 방송에서 네. SNL 네.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네. 방송을 했었는데 규현 씨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많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스케줄이 없어서 예. 와 이런 걸 뽑아내기 DJ가 이런 걸 뽑아내네 예. 어떻게 알았지? 규현 씨가 이렇게 그리고... 많이 분량이 있었다는 거 매니저도 아닌데 사실 와. 그 중에서 뒷담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휴재의 품격 휴재의 품격 실제로 우리 멤버들 중에 그런 적 있나요? 아 뒷담화하거나 그러는 적? 네. 누가 제일 잘하나요? 그런 걸 어떻게 동해 씨는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제가 뒷담화를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멤버들 막 이렇게 무슨 네.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네. 화장실 안 가고 계속 뭔데 나도 얘기해줘 이러면서 아 저는 멤버들하고 같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예, 예. 규현 씨랑 저랑 동해 씨랑 예, 예. 셋이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아, 예, 예. 근데 저랑 규현 씨랑 제가 기니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예. 둘이 살짝 얘기를 하다가 예. 동해 씨가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예. 규현 씨랑 저랑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예, 예. 근데 화장실에서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정말로 입구 밖에서 벽에 붙어가지고 길을 이렇게 진짜로 길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방금 전에 그랬어요, 진짜. 방금 전에. 아, 전 쿨하게 다음 주에 늦겠다고 했어요. 늦겠다고 했는데 왜 따라갔어요? 뭐가 그래. 아, 저도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요. 그래서 들었어요. 예. 근데 사실 오늘 동해 씨가 네. 드라마 촬영 차 오늘 비워놓은 스케줄인데 네. 또 드라마가 또 취소가 돼서 네. 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 네. 정말 멤버들이 뭐라고 할까봐 네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있는 말만 하세요 영씨 역시 네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이런 거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찍어낼 수 네. 있는 거예요 아, 네. 아, DJ가 직접 섭외 능력까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박수 왜 그래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에쉬피라는 저희 집이기 때문에 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컴백했잖아요. 주무세요, 좀 여기서. 멘트가 그게 뭐예요, 이때까지. 아, 죄송해요. 내가. 그리고 예성씨가. 예, 예. 네, 예성씨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나봐요. 그렇습니다. 너무 기사까지 났어요. 기사 났어요? 예. 기사 났어요?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 하진 않았고요. 진짜로요? 꾸준히 지내셨어요. 7년 전부터 계속 다이어트를 했었었어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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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많이 했죠. 다이어트. 다이어트. 노인 같은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계속 했었었고. 예.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와, DJ가 기사를 챙겨보고 대박이네. 제 질문 겨우 요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었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가 요즘에 질문도 좀 많아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성 씨가 네. 앞으로 더 다이어트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몇 킬로까지 네, 감량하실 거예요? 25킬로 정도. 아니, 아니. 한 지금 몇 킬로예요, 지금? 지금 한 60에서 58 정도 나는데 네. 한 47 정도까지 46 정도까지 감량 생각해요. 예. 35 어때요? 35 되게 35 진짜 예쁘겠다. 야. 진짜 예뻐. 35 괜찮대요. 35. 35? 그럼 완전 스키니가 뭐 거의 잠깐만 35kg면 내 동생보다도 안 나가는 거야. 아, 지금 작가 누나분이 재미없다고 다음 네. 질문 빨리 해. 예. 예. 작가 누나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시는데. 예. 되게 싫어하시죠. 맞아요. 예. 호 작가님인가요? 눈치챘네. 오늘 예. 시키라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뮤직뱅크 저 오늘 1위 했잖아요. 네. 이번 6집 타이틀곡 섹시프리 앤 싱글 네. 어떤 곡인지 그냥 되게 식상한 동해 씨가 가볼까요? 예, 아, 동해 네. 씨가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동해 씨가 그냥 하면 네. 재미없으니까 아, 그러세요. 심심타파에서 많이 하는 거 한번 하실래요? 뭐요? 네. 노래로 소개하기. 아, 스타일로 랩으로 하기. 예! 아, 그럼 어떻게요 제가? 아, 좋다, 좋다. 아, 한, 둘, 셋, 맞아. 예. 자, 저 6집 나왔어요. 야! 섹스프리 앤 싱글. 예! 성공한 남자들의 얘기. 예! 잘 들어봐. 헤이! 예! 야! 잘하네. 잘한다. 동시 많이 늘었네. 아, 늘었다. 야, 네. 너 이제 노래 말고 랩해. 그래, 그래. 잘한다. 너. 박수 한번 칠까 우리 이 타이밍에. 잘한다. 자, 그러면 오늘 뮤직뱅크에서 1위한 그 노래. 설마 듣나요? 들어야죠. 이동형의 부하! 39분 30초에! 야! 우와, 대박이다, 디제이 대박이다. 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섹시 프린 싱글! 예! 와! 야, 소개가 좋아. 좋다. 대단한 네? 오늘 1위한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또 짚어주네. 지금 문자가요. 네. 김민지 씨께서 네. 설마, 설마. 오빠들 서로 밀어주는 모습이 무서워요. 오~ 무서워요 하는 거 살리는 거 봐. 살린다 와. 무서워요 하는 거? 잘한다 잘한다. 아니 근데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그만 딱 집었지? 대단하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고. 네. 려옥시랑 성민 씨가 라디오에서 먼저 출발했잖아요. 네, 그렇죠. 고기 파티를 하다가. 예, 고기를 네. 먹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라디오 가면 어떤 스타일로 갈까? 그래. 우리가 너무 DJ를 몰아세우기보다는 DJ가 무슨 말만 할 때 야 그거 야, 좋은데 야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컨셉으로 그냥 밀어주다 보면 언젠가 뭐 밀려나겠죠 뭐 쭉쭉 네. 지금 그래서 완전 좋다 신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요? 지금 예예 예. 지금 2382님이요 네. 진짜 단체로 진행병 걸린 슈즈입니다. 못 고쳐요. 조잘조잘 네. 말이 안 끝나. 그럼요. 지금 저희가 약간 말이 네. 물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려요? 진짜 미안한 거예요? 조금만. 누구한테 물렸어요? 아 뭐요? 그게 뭐야? 아 나 진짜 재미없어. 기재가 시키는 거 외에는 하지 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가 있어요. 예, 엄청 예.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래?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먼저 동시에 멤버 이름을 외쳐주는 이구동성 질문 시간을 해볼게요. 와 코너 대단하다. 자 우리 예, 빠밤. 타이틀곡이 섹시프리 앤 싱글이잖아요. 설마, 설마. 슈퍼주니어에서 가장 섹시한 멤버는 누구? 아! 하나, 둘, 셋! 신동! 이특, 이특 신동이 이렇게 많이 신동? 나왔는데. 신동 나왔어요. 신동씨는 신동씨가 외친 것 같아요. 자, 신동 외쳤어. 걸렸다. 동해씨는 동해씨가 신동 외쳤어. 그러면 동해씨 얘기해주세요. 뭐. 신동씨 요즘 눈빛이 너무 섹시해요. 아, 눈빛이. 네. 그리고 예. 핑크색 머리가 되게 섹시하게 잘 빠졌어요. 사실 제 섹시는 예전에 예, 은혁씨가 한번 찾아줬어요. 예, 맞아요. 예, 제가 벗고 자는 모습이 예. 한 덩어리의 소시지 같다고. 예, 정말로. 그때, 그때 굉장히 섹시했지. 예. 그때 우리 엄마한테 걱정했던 거 알아요? 뭐라고요? 이거 괜찮니? 뭐가 괜찮아, 뭐가요? 피부가 하얘가지고. 예. 방송용으로 괜찮니? 아니, 엄마가 예. 기사 보더니 아, 예.
야, 너 소시지 같은 거 이거 괜찮네. 아니 그 신동 씨가 피부가 굉장히 하얘요. 네, 그래서 약간 두부살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시지 같은. 이특 씨라고 하신 분은 규현 씨가 이특 씨라고 했나요? 아니, 이특 씨가 이특 씨라고 예, 했죠. 예,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특 씨가. 여기에서 이특 씨의 섹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예? 아, 자꾸 진행하지 말라고요. 슈퍼 주니어 중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멤버는 좀 생각할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멤버. 뭐 무대에서 무대에서도 괜찮고 뭐 정신적으로도 괜찮고. 성민 씨가 좀 알려줘. 자유분방하다는 게 예. 숙소에 뭐 잘 안 들어오고 예. 뭐 그런 느낌인가요? 아, 무대 아닙니다. 사실 섹시 프리는 싱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 드린 거기 때문에 아, 프리. 무대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무대 바로 나오죠. 있어요, 있어요. 하나, 둘, 셋, 동해. 동해 씨도 동해 씨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냥 멋대로 해요, 멋대로. 예성 씨가 볼 때는 어떤가요, 동해 씨? 우선 동해 씨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에요. 프리범이에요. 어떤 부분이? 우선 같은 안무를 쳐도요. 예. 굉장히 혼자만의 예, 본인만의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굉장히 묻어나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동해 씨? 나중에 이제부터 보실 때는 제 걸 좀 풀자를 해서 캡처를 해서 좀 보여주세요. 네. 다른 분들한테. 네, 왜냐면 네네. 전 좀 다른 느낌을 좀 내고 싶어요. 멤버들과. 동해만의 동해만의 느낌. 동해 씨 것만 보면 멋있어요. 사실 네. 멋있는데 그 멤버들이랑 같이 딱 맞아야 되는 군무를 보면요. 혼자 손만 올려야 되는 부분에서 손을 한번 돌리거나 네. 네. 뭐 허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허리를 안 잡고 뭐 가슴을 잡는다거나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본인만의 느낌이 네.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합니다. 자유분방해요. 굉장히 네. 네. 뚜렷하죠.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슈퍼주니어 중에 가장 결혼을 늦게 해서 싱글남으로 남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네.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예예 결혼 가장 늦게 결혼할 사람 예예 결혼 늦게 섹시 프리 이제 싱글 질문입니다. 예 가죠 이제 자 하나 둘 셋 려우 여우 그게 게트 뭐예요? 어떻게 잘못들었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이색 씨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아 저는 그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는 느낌으로 이특 씨도 좀 결혼을 늦게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왜 그러냐면. 네. 진짜로 좀 모든 거에 신중해요. 맞아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진짜 오래 골라요. 정말 짜증나요. 외국 나가서 쇼핑 나가잖아요. 네. 같이 다니기 싫어요 진짜. 같이 3시간 동안 티 한 장 사요. 중요한 건 그 당시 예.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알았지? 정말 힘들었어요. 예. 진짜. 그래서 나중에 진짜 사실 표현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조금은 신중하고 더욱더 그러니까 뭔가 이 여자를 만나야 되나 저 여자를 만나야 되나 자꾸 이렇게 좀 재일 것 같아요. 옷이 3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옷이 3시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역 씨는 왜 나온 건가요? 려욱 씨는 예. 일단은 어때 보여요? 아니 멤버들을 너무 챙기는 걸 좋아해요. 네. 아니 려욱 씨는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형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왜 필요해? 여자가 필요해? 형 나는 혼자 살 거야. 나는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아, 근데 이건 그냥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게 전 려욱 씨가 연애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요. 그러게요. 저 진짜 려욱 씨가 뭐 다른 사람들은 봤어요? 예, 봤어요. 봤죠. 예, 저는 연습생 생활 때도 봤었고. 사실은 려욱 씨가 연습생한테 연애를 하는 건 봤었는데. 저는 봤는데. 그래요? 연애를 한 저는 봤는데. 이상하잖아요. 저도 연애를 봤는데. 하는 건 솔직히 봤었어요. 아, 려욱이가 네.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아니, 난 려욱이가 누구랑 사귀어라는 말을 한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픔이 있는데. 넘어가자. 우리 DJ는 짚지 맙시다. 예, 넘어가자. 우리 앨범 얘기 이제 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요? 슈퍼주니어가 정규 6집이 나왔는데 예. 총 10트랙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솔로곡들이 있는데 맞아요. 규현 씨 어떠세요? 네. 솔로곡 요즘에 이번에는 좀 욕심이 났을 만한 했는데 아, 근데 사실 저는 정규 앨범에는 제 솔로곡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저는 정규 앨범에는 그냥 멤버들 다 같이 부르는 게 괜찮다. 예성 씨는요? 남자네. 뭐 당연하죠. 슈퍼주니어 앨범인데 슈퍼주니어 욕심이 없어요. 하나 줄게 솔로곡. 아쉽네요. 괜찮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앨범을 보면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네. 크게 만들었나요, 신성 씨? 미스터 심플 때도 LP만한 그 앨범이 나왔었는데 네. 왜 사실 자꾸?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요즘에 CD장을 하나 구입했는데 예. 우리 CD만 안 들어가고 다른 CD가 다 들어가요. 아, 한마디로 우리 CD가 뭔가 좀 소중하고 따로 예. 보관해야 될 만큼 그렇게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약간 그 요즘 들어서 음반 시장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뭐 디지털 싱글이나 음원 위주보다는 우리가 앨범을 좀 더 소중하게 만들어보자. 고 퀄리티로 해서 예. 저희 앨범을 구입해 보시면은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소장 가치가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만 네.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정말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하는데 은혁 씨가 작사를 했어요. 저요? 네, 네. 했습니다. 이 앨범의 말도 거짓말. 되게 말도 되게 말도 되게 걸리버라는 노래를 그렇습니다. 작사를 걸리버. 했습니다. 라이브로 한번 들려주시죠. 파이시 세븐에 고개를 뒤로 젖혀 뒤를 봐 난 슈퍼 자이언트 걸리버. 어떤 마음으로 걸리버란 그 소재를 약간 예. 사실 그건 좀 재밌게 좀 허세를 좀 부린 거예요. 허세를 네, 사실 뭐 이런 곡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곡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한번 좀 해보고 싶었고 허세 부린 사람 제일 싫어. 네, 맞아요. 그래서 기훈씨가 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 노래 쓴 다음부터 난 진짜 좋아한다. 네. 그래서 저 슈퍼주니어가 굉장히 좀 규모도 크고 예. 사람도 많고 한 이거를 네. 뭔가 큰 거인의 걸리버의 좀 비유를 해서 써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슈퍼맨이었다가 이번엔 걸리버.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곡을 지금 두 번째 곡으로 틀을까요? 그럴까요? 네. 좋은데요? 진짜로요? 제가 사실 뭐 빠삐용 듣고 싶네. 빠삐용 나 너로부터 듣고 싶은데. 너로 다이라이브를 합시다. 각자 네. 그 좋아하는 곡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기훈 씨부터. 이번 앨범에서 예. 이번 6집에서 전 달콤 씁쓸. 달콤 씁쓸. 씁쓸하구만. 씁쓸하네. 저는 너로부터 가장 좋아요. 마지막 그 멘트 이 라이브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늘 고맙고 사랑한다. 나도 그 예성 씨. 저는 그러면 머문다라는 노래. 머문다 좋죠. 슈퍼주니어는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들 곁에. 네. 예, 예. 그리고 신동 씨는 저는 빠삐용인데 빠삐용 부분에서 그 부분 너무 좋아요. 이특 씨. 예스. 그 부분이 뭐예요? 남들 다 기억 못하는 파트를 그거 모르죠? 네, 네. 그게 뭐예요? 앞에 웃어줘요. 앞에 한번 웃어줘요. 캐스. 이거 있어요.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이거 잠깐 앞에 이거는 약간 네? 그 네. 아빠와 아들에서 뚜비뚜바 뚜뚜바 느낌인데 아빠와 아들. 민혁 씨는요? 걸리버 한번 들어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래요. 동민 씨는요? 여기 어려운데. 저는 앞에 팬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너로부터. 너로부터. 근데 저희가 가위바위보에서 한 곡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줘. 40분 걸리는데 괜찮습니다. 가위바위보. 아이고 됐다! 이특 씨, 동해 씨, 은혁 씨. 그러면 저희는 문희찬님 노래 들어요. 한방이요? 한방에? 누가 이겼다? 동해 씨, 이특 씨가 이겼는데 두 분이 너로부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와 지금 문자로. 말이 안 돼요. 오빠들 아줌마들처럼 수다 떠는 거 정말 재밌어요. 9579님 좋은 노래도 많은데. 아 근데 그러면 너로부터. 오랜만에 춤 한번 추죠. 아, 갈까요? 같이 춤을 해요? 네. 라이브요, 라이브. 은영 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춤 추려고요. 아, 춤 추려고요? 어서 뒤에 나가. 아니, 은영 씨. 기분이 좀 상한 거 아니죠? 기분 너무 좋아요. 걸리버 이따가 틀어드릴 거예요. 몇 명 걸리겠죠, 뭐. 몇 명 걸리는 게 걸리버요. 그렇습니다. 지금 슈퍼주니어 키스라디오 슈퍼주니어가 함께 나와서 해주고 계시고요. 네, 라이브 해주세요, 김소미 씨 하셨는데요. 진짜 많이 제가 라이브보다는 라이브 댄스를 예. 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야, 지금 려욱성미 씨가 대단한 게 네. 55분에 틀려고 하니까 그 시간을 딱 끄는 게 기가 막혀. 박수! 그 초소 멘트로 끌고 있는 거 봐요. 저희가 이제 이 노래를 듣고 네. 2부에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래서 이동민 이성 김영 하는구나. 2부에 오늘은 끝까지 오늘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 끝나는 그렇죠. 시간까지 슈퍼주니어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슈퍼주니어의 네. 너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고 baby 내가 어딜 가든 맞지
있지. 그림자처럼 내 곁에 서 있고, yeah. 사랑한다는 게 때론 증명할 게 너무너무너무 많아. 아플 때에도 내가 무너질 때도 그녀만이 내게 남아있는 거.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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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Oh my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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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y.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Sho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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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y. 오직 너의 나를 선택한 걸. 나의 눈물까지도 작은 미소까지도 아예 너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너의 속을 너무 많이 속여서 벌써 늙어버렸대. 그럼 말하지 마. 아무리 봐도 내게 너만큼은 예쁜 사람 절대 세상에도 없어. 그 말도 하지 마. I don't know why you keep saying. 난 내게 너무 모자랐어. 미안해. 그저 믿어봐. 내가 잘할게. Hey, yea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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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Oh my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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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y.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Yeah. Show me, show me, show me, show me, show me. 오직 너의 나를 선택한 걸. 나의 눈물까지도 작은 미소까지도 했던 날들. 내가 무너지지 않게 믿어주고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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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Oh my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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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dy.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Show me, show me, show me, show me, show me. 오직 너의 나를 선택한 걸. 나의 눈물까지도 작은 미소까지도 아예 너로부터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아, 지금 슈퍼주니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2부야 이거? 미리 설문지를 좀 나눠드렸죠. 네, 좋습니다. 다 작성하셨죠? 네.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설문지가 와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쓰셨네요. 그럼요. 저는 수능 때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수능 보셨어요? 수능을 대충 봤어요. 네. 수능 두 번 봤어요. 아, 수능 두 번 보셨어요? 네. 수능 몇 점 나왔어요?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오지. 수능 몇 점 나왔어요? 4등급, 5등급 나왔어요. 아, 잘 봤네요. 근데 그 질문들이 말이죠. 네. 각각 달랐습니다. 그 아, 멤버별로 네. 질문이 각각 다른 네. 질문이었는데 정말 성의껏 답을 써주셨어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정답! 이렇게 외쳐주면 안 되고요, 오늘은. 우와, 설마. 효과음이 나갑니다. 설마! 뭐, 그래. 빠밤. 아니, 우리가 뭘. 다시 한 번. 이거 너무. 알아요! 이게 다 안 들렸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요. 또. 멘붕이다! 난 알아요!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기 효과음 포텐 터진다, 진짜. 그러면 가장 센 질문 먼저 할게요. 그렇습니다. 규현 씨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설마! 뭐죠? 나 이 멤버 형이 땡땡땡 할 때 진짜 나이값 못한다고 생각했다. 자, 과연 규현 씨는 어떤 형이 무엇을 할 때 나이값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뭘까요? 어?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맞추는 거라고요? 예, 예. 난 알아요 해주시면 돼요. 난 동현 씨, 왜 내가 한번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왜요? 난 알아요! 은혁 씨! 나 규현이는 예. 동해 형이 말을 못할 때 정말 나이값 못한다고 생각했다. 나 규현은 동해 형이 어리숙하고 멍청할 때 진짜 나이값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 땡이래요, 땡. 그래, 맞아요. 맞는 거죠. 맞다고 해야죠. 네, 저는 맞는 거죠. 각오예요. 우리 은혁 씨가 그 동해 씨 오따따 오빠 앞에 그 어벙벙 거리는 거 잘할 수 있잖아. 보여줘요. 정확하게 라이브처럼 할 수 있어요. 어, 예.
하나 둘 셋. 웰컴 더 쇼파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동민 씨 버전을 들어보나 이게 원어민한테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되게 좋다고 그랬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동민 씨 한번 해보세요. 동민 씨. 하나 둘 셋. 웰컴 투 더 슈퍼쇼. 똑같다. 아 바보 같아. 네,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는 정확한 단어를 말해 주셔야 정답 인정을 예. 좀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 이특 씨께 드린 질문입니다. 네. 나 멤버들이 땡땡땡 할 때 리더를 그만두고 싶었다. 과연 이특 씨는 리더를 언제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난 알아요. 동민 씨. 이특 씨가 예. 대기실 밖으로 나가면서 옷을 벗고 다닐 때. 아니 이해를 너 질문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 지금. 뭐야 바보. 멤버들이 아니, 어떻게 할 때 리더를 그만두고 싶었다. 이태 씨가 생각한 거예요. 이따 이따 대답할게요. 뭐 이따 하신대요 동현 씨. 예성 씨 한번 가볼까요? 예성 씨. 동생? 예성 씨? 저 땡. 예, 예성 씨. 예. 나 이특은 멤버들이 리더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예. 예성 씨 딴 생각하셨죠? 뭐 생각? 솔직하게 뭐 예, 솔직히 뭐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 진짜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라마 생각했죠. 땡땡땡땡. 신동 씨 한번 가보죠. 신동 씨. 나 알아요. 야 신동 씨. 나 멤버들이 우리는 슈퍼주니어예요 이 인사 뺏어서 할 때 나 리더 그만두고 싶어. 오오오. 그러네요. 땡. 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다. 아니야? 아 난 알아요. 예? 규현 씨? 나 이특은 멤버들이 자기가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할 때 리더를 그만두고 싶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네, 멤버들이 연구사가 예. 연구사가 많아질 때. 오~ 맞아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 땡인데. 아 땡이에요? 땡이에요. 아, 예.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를 좀 드리면 리더랑 연관이 있어요. 어? 그래, 리더. 리더를 그만두고 싶고. 오케이. 난 알아요. 나 리더 이특은 멤버들이 리더 자리를 노릴 때 리더를 그만두고 싶어. 리더 자리를 노릴 때! 네. 노릴 때! 노릴 때! 아니야. 공개해요? 안 되겠다. 네.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네, 정답은 아니야? 나 이특은 멤버들이 리더로만 생각할 때 리더를 그만두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리더로만 생각할 때. 그럼 진짜. 그럼 리더가 리더지 뭐. 리더잖아. 아니, 아니 뭘 말하는 거야? 그럼 리더를 생각 안 하겠습니다. 아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말이 맞다. 아니 이특 씨 언제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야, 리더로만 생각. 저 형처럼 귀 얇은 형이어서 뭐. 그러니까 리더로서 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네. 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는데 욱할 때 있죠. 예. 그럴 때를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다른 건 없어요. 그걸 이해해달라고요? 근데 그 표현을 너무 많이 해요 형님. 아 많이 해요? 그래요.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반대로 좀 이특 씨가 멤버들에게 좀 고마웠다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늘 고마워요. 왜냐면 늘 고맙고 사랑한다.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예, 정말 고마워요. 예. 예. 세 번째 질문은 신동 씨. 저에게 드린 질문인데요. 나 이 멤버가 땡땡땡 할 때 한 대 때리고 싶었다. 아이고, 세다. 난 알아요. 이특 씨. 나 신동은 이특이 옷을 벗고 화장실을 갈 때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다. 그거 진짜 때리고 싶다. 진짜 그거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거는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아, 똑같다. 맞았어요. 아, 뭐가 있지? 과연 뭘까요? 본인이 잘못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잘못한 거. 예. 난 알아요. 규현 씨. 난 신동은 규현이가. 예, 규현이가. 본인 나.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엉덩이를 걷어찰 때 한 대 때리고 싶었다. 맞아. 맞아요? 이유 없이. 맞아요? 이유 없이 많이 때려요. 많이 때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막내가. 네. 우선 정답부터 확인하죠. 예.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예. 근데. 제가 다른 멤버들을 그렇게 때리지 않는데 유독 신동 씨만 때리는 게 네. 엉덩이를 보면 한 대 때리고 싶은 느낌이 막 솟구쳐요. 아, 옆으로 소세지 엉덩이라서. 예, 아니요. 예. 제가 그만 미안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왕방댕이었어요. 왕방. 되게 잘 받아줄 것 같은 엉덩이. 왜냐면 때리면 팍 소리 왕방. 나면서. 왕방. 예. 왕방. 명품 같네요. 왕방댕.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사람. 아무 없나요? 없어요. 공개해 주세요 정답을. 있어요? 다른 형 씨. 자, 하나만 더 받아. 왠지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나 신동은 은혁이가 필요할 때만 찾을 때. 필요할 때만 찾나요 은혁 씨? 나 왔어.
난 따라요. 예. 어, 난 신동이 밥을 먹을 때 예. 옆에 와서 뺏어 먹는 은혁이를 한 대 때리고 싶었다. 어. 오, 아니 아니 그 아니야. 힌트 드리겠습니다. 나 신동은 재밌다. 동해가 아 나 신동은 밥 먹을 때 동해가 와서 한 입만 달라 그럴 때. 오, 어, 이거 진짜. 어, 아니야. 아니, 힌트 드립니다. 누군지는 알려드릴게요. 예, 예 누군지 알려주세요. 이특입니다. 아, 이특입니다. 이특이 뭐 할 때? 이특이 뭐 할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특 씨가 뭘 하는지 대기실에서 자주해요. 자주 하는 거.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 저한테 손을 많이 써요. 저한테 아,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 이특 씨, 그 나 알았다가 예예. 예. 어 신동은 리더 이특이 대기실에서 축구 게임 할 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아니에요. 깐족거릴 때. 저 우통 보고 다닐 때. 했잖아. 안 했죠. 뭐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발표했습니다. 나 신동은 이특이가 거울 보면서 표정 지을 때. 아니 항상 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되게 생각했어요. 언제 되게 얄미워 보일까? 얄미운 표정이 뭘까? 하다가 이특 씨가 떠올랐는데 이특 씨의 얄미운 표정 하니까 거울 보면서. 항상 그 볼에 고기 넣고 항상 그 구렛나루를 만지면서 이 표정이 되게 얄미운 표정 같은 느낌. 근데 가끔씩 그거 셀카 찍을 때도 그 표정 지어요. 아 진짜.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요새 구렛나루 밀어서 구렛나루를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다행인 건 이제 이특 씨가 형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다행이다. 예. 완전 다행이다. 동생이었으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네, 약간 뭐 네. 목치기 사건도 있었고요. 저희가 얘기해도 되나요? 예. 네. 얘기 많이 했는데 목치기. 많이 했죠. 저희. 네, 많이 했는데 이특 씨가 신동 씨에게는 못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신동이 형을 치게 되면 이제 목치기보다는 두루치기. 김치 두루치기로 하죠. 두루치기. 두루두루. 그러면 신동 씨의 추천곡 한번 듣죠. 어, 제 추천곡이요? 예. 저 아까부터 너무 빠삐용이 듣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빠삐용? 예. 아니면은 다른 가수의 노래 괜찮아요? 다른 가수. 뭐 한 가수는 다 되고요. 됩니다. 뭐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사실 KBS 드라마는 아니지만. 빠삐용 된대요. 빠삐용 들어 그냥. 네. 아, 그래요? 일단 우리 크레용 들어. 크레용 그래. 그래요? 크레용, 자, 그러면 크레용 팝도 좋고. 슈퍼주니어 신동 씨가 추천한 곡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특 씨. 예스.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맨 처음이요? 아니 아니요. 중간이에요. 아,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빠삐용. 삐용 삐용. 슈퍼주니어의 빠삐용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지금 정말 감사해요. 오빠들 솔직히 요즘 나오는 10대 아이돌 그룹보다 귀여워요. 홍지영 씨 오늘 슈키라 분위기가 귀여워? 뿌이뿌이 나 완전 귀엽다. 지금 2차 뛰는 분위기에요. 835 하나님 맞고요. 6920님께서 역시 슈즈 맛짱 하셨어요. 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슈즈 맛 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이요. 다음은 은혁 씨에게 드린 질문. 저요. 은혁 씨입니다. 좋습니다. 나 이 멤버가 땡땡땡 할 때 진짜 가소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소로워요. 예, 네. 정말 가소로운 거예요. 과연 은혁 씨는 어떤 멤버가 어떤 무엇을 할 때 설마 난 알아요. 저기 저 안에 이거 아시는군요. 예, 진옥 씨. 난 알아요. 예, 좋겠다. 나는 려욱이가 자꾸 내 얼굴 지적할 때 진짜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이네. 어, 아니요? 그거는 좀 뻔하고 네. 사실 그 정말 뻔하지가 않아요. 외모 이야기는 지난번 불후의 명곡 보셨죠? 네. 끝났어요. 네,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멤버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거를 방송에서 말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기색거리예요? 큰 굉장합니다 겁니다. 이거. 저는 세게 갔습니다. 정말 셉니다. 누군데요? 아, 누군데요? 진짜... 난 알아요. 예, 신동 씨. 나야 또? 나 은혁은. 네. 예성이. 그렇지. 정체. 예성이. 노래할 때 진짜 가소롭다고 느꼈다. 노래 지적할 때? 아니, 다음 난 알아요를 외치고 해주세요. 굉장히 근접했어요. 맞아요? 예성 근접했어요. 대상은 예성이에요? 네. 끝났어요. 나는 예성이 나한테 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줄 때 가소롭다. 야 이쯤 씨! 아 뭐야?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노래에 뭔가가 있어요. 힌트면 노래할 때 예성 씨가 굉장히 잘하는 거야. 예성 형이 맞출 수 있어. 주특기. 동희 씨, 동희 씨. 나 은혁은 예성 형이 무대에서 제스처할 때 가소롭다. 어? 아니야? 아니야. 예성 씨 한번 들어보죠. 나 은혁은 예성 형이
노래 애드립 할 때 가졌다고 생각한다. 야, 애드립 할 때요? 예. 그거는 예성 씨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저 특히 나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예드립, 예드립. 오, 오 진짜로? 네. 오, 왜 가소롭게 생겼다지? 야, 너 제정신이야? 은혁아, 네. 미쳤구나. 그러면 제가 지금 네, 네. 즉석으로 애드립을 한번 해볼 텐데. 따라해봐. 이게 좋다. 배틀, 노래 배틀 좋아요. 아, 좋다. 주세요. 자, 먼저 쉬운 거부터 가요. 예성 씨부터 한번. 가볼까? 반대로 해보자. 반대로. 반대로 해야죠. 은혁 씨가 하는 거를 예성 씨가 제가 하는 걸로. 예예. 알겠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일부러 이상한 내용이 더 힘들어. 은혁 씨 거를 예성 씨가 하면요. 만약에 이거 못 따라하면 이제 애드립은 은혁 씨가 하는 걸로. 이게 애드립이에요? 이건 세다. 전 지금 한 거 하라고 하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음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네. 반응, 반의 반응. 예, 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의 반응. 반응. 다시 한 번 보여줘요. 다시 한 번. 피아노에 없는 음이야. 건반에 없어. 좀 살짝 고래 소리 나온 것 같은데요? 저거는 자연의 소리야, 자연의 소리. 제가 좋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가소롭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예, 예. 자, 다섯 번째는 예성 씨입니다. 예성 씨 거 바로 가보죠. 아, 예. 저 나 춤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다섯 번째 예성 씨인데요. 예. 조금 훈훈하게 가보도록 그렇습니다. 할게요. 나 이 멤버가 이 멤버가 땡땡땡 할 때 진짜 인간적이다라고 느꼈다. 야. 난 알아요. 신동 씨. 난 예성은 은혁이가 명품 살 때 진짜 인간적이다라고 느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은혁이가 돈을 되게 아껴 쓰잖아요. 근데 자기 패션에 대해서는 되게 자부심이 있고 항상 비싼 옷도 그렇죠, 성큼성큼 딱 사요. 아, 비싼 거였어요? 비싼 옷 진짜 많이 몰랐네. 자기 장롱 따로 쓰잖아. 몰랐네. 자기 장롱 따로. 이것도 비싼 걸 거야. 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브랜드나 이런 데 관심도 되게 많고 예, 예. 많이 알아보고 다니고 왠지 그거 얘기할 것 같아. 근데 은혁이가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저 사실 몰랐네.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세요? 정답은! 치는 옷도 많고. 난 알아요. 나는 특시.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예. KBS 뮤직뱅크 왔을 때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먹을 때 진짜 맞아. 인간적이라고 느꼈다! 야! 아, 뭐야. 난 알아요! 예, 진우씨. 멤버 한 명. 여기 있는 멤버를 지목했습니다. 난 지목했어요. 여우기가 아빠 안경점 협찬 사진을 찍어줄 때 진짜 인간적이라고 느꼈다. 여기 있는 멤버들 다 찍는다.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예. 힌트. 힌트. 아, 나보고 찍어달라고 멤버를 알려드릴게요. 멤버를 알려드릴까요? 아니 아니 예.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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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해. 난 알아요. 나 예성은 동해가 어벙벙할 때 인간적이라고 느꼈다. 어벙벙 발음을 제대로 못할 때 인간적으로 느꼈다. 발음을 억양이 좀 이상할 때 제대로 느꼈다. 아유 있어요. 난 알아요. 나 예성은 동해가 말을 멍청하게 할 때. 예성은 동해가 옹알이를 할 때. 옹알이. 잠깐만 여기서만 나오죠.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입도 있는데. 힌트를 드릴까요? 입이 아니야. 동해가 정말 바보 멍청이일 때. 아닙니다. 예. 이 힌트를 드리자면 근접했는데. 지금 계속 입만 하잖아요. 네. 입과 또 다른 한 부위도 같이. 아! 나 예성은 예. 동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 이거 되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오늘 최고 최고 피해자는 우리 동해 씨 정상인이 아니에요 지금. 동해는 약간 입도 이상한 귀랑 뭐 입이랑 아 이게 인간적이란 뜻이 다른 뜻이구나. 그러니까 동해 씨에게 그 엄청난 외모를 주셨지만 그 아 저 죄송한데 잘 그 말을 못한 거 내실은 네, 엄청난 외모를 줬다는 거는 그 개인적으로 정말 지극히 주현 씨의 생각이고요. 예. 나 제일 좋아해. 맞아. 동해 씨가 맨날 동해 씨 생겼네. 네 동해 씨 물론 정말 멀쩡하게 생겼지만. 정말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예, 사건이 있었어요. 에피소드 얘기해줘요. 예, 에피소드. 뭐 예를 들어서 아 뭐가 있었냐면 저랑 동해 씨랑 그 샵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예. 배우 형이 오셔서 네.
동희야, 예성아, 형 지금 기름 넣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어. 나가셨어요? 예. 예. 갑자기 동희 씨가 저를 이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설마. 예. 형, 매니저 형. 왜 지금 갑자기 기도하러 가신데? 아, 도대체 아니 뭐 앞뒤 상황이 없어 얘는. 뭐. 어 그리고 뭐 아 또 뭐가 있었죠? 기절해드렸어요. 은혁 씨 또 뭐가 있었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예, 동일 씨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시원 씨랑 대만에서 드라마를 찍은 다음에 네. 점점 시원화되고 있어요. 맞아요. 아, 아침에 음악 방송을 가려고 보시면서 예,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제 제 안방 있는 쪽에 화장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자꾸 막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제가 귀를 이랬는데 갑자기 동현 씨가 그 네네. 거울 앞에 딱 서더니 한숨을 후 쉬더니 동희야 오늘 하루 힘내자. 정말. 파이팅. 근데 왜 이래? 아니 아니야. 다짐을 영화 너무 많이 봤어요. 아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3개월째 거의 2시간 반밖에 못 자요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아니, 너무 힘들어서. 2시간 반. 아 진짜 그 정도 자요. 근데 2시간 반. 근데 하루는 뻥치고 있네 진짜. 하루 아 진짜 하루는. 아 진짜 뻥치고 있네. 2시간 반. 2시간 반 좀. 저 죄송한데 방송국에서만 다른 시간만 2시간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보죠 들어보죠. 얘기해봐. 얘기해주세요. 들어보죠.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네. 그날도 아침 6시 반에 이렇게 나가서 예. 새벽 3시까지 촬영을 했었어야 됐어요. 예, 예.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죠. 좀 짜증도 나고 힘드니까 그런 게 싫어서 걸 보면서 힘내자 한마디 그냥 하고 나갔어요. 그럼 왜 혼자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대답은 왜서 안 했어요? 대답은 안 해요. 아, 그때 재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뭐라고 한 거예요? 딱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 보면서 너무 피곤한 얼굴이 좀 속상한 거지 얼굴이 다 먹고 네. 있어요 현재요? 네. 다 네. 먹고 있어요? 네. 네. 진짜로? 다 먹고 있어요. 동희 오늘 하루 힘내자 화이팅. 역시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아니, 잘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오늘 하루 힘내자. 어떻게 보면 멋있어요.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예. 짜증이 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멋지네. 맞죠? 훈훈하게 저희가 정리해보고요. 예. 다음 질문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동희 씨께 드린 질문이에요. 난 이 멤버가 땡땡땡 할 때 같은 멤버지만 창피하다고 느꼈다. 난 알아요. 아 이거 이해했을까 이 질문을 동희가? 예성 씨가 네네. 바로 아신다고. 얘기해주세요. 난 이태기 형이 네. 벗고 맞네. 다닐 때 같은 멤버지만 창피했다. 맞네, 맞네, 맞네. 아니야? 얘 이게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야? 아, 에피소드를 내가 이걸 만들려고 지금 몇 년째. 아, 근데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2년 전부터 계속 벗고 다녔기 때문에 방송국에. 네. 저는 벗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계속 화장실에서 이태기 형이 그 방송국에 그 복도랑 화장실을 계속 벗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있어도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표정을 쳐다봤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어느 순간 느꼈어요. 아 벗고 있구나. 네. 아니, 이런 게 벗고 있는 네. 게 저는 티를 아니요. 벗고 있는 티를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몸도 옷이란 얘기가 있어요. 난 알아요. 신동 씨. 안 나 동해는 이태기. 이태기. 또 나야. 무조건 이태기야. 어깨를 일부러 피고 있을 때. 야! 이거 멋스럽죠. 특히 공항에서. 야, 어깨를. 김 씨 흉내만 내주세요. 이러고 가방을 빼고 비싼 백을 들고 이렇게 허세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정답이 하나 나온 단어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이트 이트가 아니고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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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아 동해 아 동해 나 알아요 이트 씨 나 동해는 멤버 성민이가 공항에서 말도 안 되는 패션으로 나타났을 때 같은 멤버지만 정말 창피하다고 느꼈다. 그 패션이 어떤 패션이죠? 난 알아요. 아직 잠시만요. 일반인 이하 정말 일반인 쳐다볼 이하? 수 없는 저질 그냥 바닥의 패션. 이특 씨 저희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난 알아요. 내가 알아요. 예, 유혁 씨. 나 동해는 성민이 형이 예. 공항에서 예. 반바지에 검은 양말 신었을 때 아 싫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아니에요? 아, 알아요 난 알아요 예. 예. 신동씨 나 동해는 예. 은혁이가 나 왜 아니 아 성민이 예. 성민이 형 은혁이 할 수 있어요 은혁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은혁이가 아 나 은혁이 아니야 나 동해는 은혁이가 명품 가방 길게 쭉 늘었다 해서 질질 끌고 갈 때 요새 안 그래요 오케이 나 알아요 나 알아요 나 동해는 멤버 성민이가 공항에서 말도 안 되는 공항 패션으로 바닥 저질의 패션에 트레이닝복 차리네 말도 안 되는 티에 말도 안 되는 헤드폰을 목에 걸고 야구모자를 쓰고 정말 자신감 있게 걸어갈 때 정말 창피하다고 느꼈다
정말. 아, 대박이다. 정말 그런데 헤드폰. 아니, 너무 순화시켜서 얘기했어요. 아, 진짜. 아, 아니, 사실, 그거는 패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사실, 근데 이게. 누더기, 누더기. 나 정말 솔직히 말하면. 기타로 나오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성민 씨를. 공항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제가 스스로 테러범이에요. 테러범. 아, 근데 성민 씨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스타일리스트 팀이 바뀌었을 때, 네. 아, 형 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하다가 어느 날 공항 사진 찍혔는데 그 공항 기사에 네. 성민 패셔니스타 딱 뜬 거예요.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 저 이제 패셔니스타가 됐어요. 스타일리스트 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특 씨, 예? 그래도 괜찮아요, 성민. 진행 잘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성민, 이성민은 뭐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저는 진짜로 예. 성민 씨가 딱 DJ 됐을 때 보이는 라디오가 제일 걱정이 됐어요. 걱정돼요. 네. 매일매일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나가는데 예. 과연 성민 형이 어떤 패션을 매일매일 선보일까. 근데 되게 예쁘게 입고 제가 예 근데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매일 네. 하다 보니까 네. 신경을 진짜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숙소에서 간간히 체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성민 씨의 패션은 최 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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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은혁 씨 하는 네. 거야. 은혁 씨가 성민 씨 예예. 네. 예. 성민 씨의 추천곡 한번 듣고 가죠. 아니 지금 성민 씨 추천곡이요? 성민 네. 형이 진행하잖아요. 예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걸리버 들을까요 우리? 아까 은혁 씨가 아까 네. 걸리버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패션 7080 노래 들으면 안 돼요? 어? 가슴 아파도? 가슴 아파도? 네, 저의 진행을 이렇게 네네네. 좋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네. 예, 은영씨가 작사한 걸리버를 네. 좋아요. 아! 평파적으로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를 봐. 와, 슈퍼주니어의 걸리버 듣고 왔습니다. 아니, 가사 왜 이렇게 잘 썼어요? 네, 아, 정말 은혁씨가 작사한 곡이죠? 예, 멤버들이 야. 잘 불러준 거예요. 야, 그래요? 아, 그리고 중간에 전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네. 은혁씨가 걸리버! 아, 너무 좋아. 오, 완전 시원하게 쫙 하는 게. 어,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이브. 시작! 걸리버! 맞아요? 저는 처음 봐도 야 바다 누나가 우리 앨범에 참여해줬구나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시원했어요. 사실 규현 씨도 있고 예성 씨도 있는데 굳이 저를 정말 죄송한데 저랑 규현 씨 왜 노래 녹음하는지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몰랐어요. KRY 중에 아무나 한 명 근데 스케줄이 팀 스케줄이 폈어요. 저랑 규현 씨 몰랐어요. 저랑 규현 씨랑 아니, 나 앨범 나오고 알았어. 저랑 규현 씨랑 좀 극비리에 앨범... 이게 진행된 네. 맞아요. 아니 그 저는 리영 씨가 네. 녹음하고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녹음실 누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 이제 려오기만 한 거고 다른 두 멤버도 또 해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사실 제가 못하면 네. 이게 순차적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네. 저에서 너무 잘했어. 끝났어요. 네. 아, 너무 잘했어. 만약에 어울리는 네. 멤버로 가기 네. 너무 잘했어요. 원래는 그 동안에 사실은 노래가 없었어요. 원래는 이 노래 자체가 맞아요. 없었는데 급하게 노래가 만들어지면서 저 맞아요. 급하게 문자로 가사를 써서 네. 보냈어요. 그 부분은 맞아요. 아, 잠깐만 근데 우리가 이 노래를 네. 그렇게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그래,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윤효정 씨가 굉장한 노래를 네. 예 윤효정 씨께서요 감사합니다. 대학교 MT 온 것 같아요 그 하면서 재밌게 슈키라 놀러 오세요. MT 안 가봤어요. 아, 성민 씨 근데 보니까 예. 오늘 슈키라 앞에 예. 한 4만 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까 반가 헬로 에브리원 그렇습니다. 짜이첸! 예, 이제 가시라는 건가요? 미나상 고니치와! 곰방화죠? 네, 여러분들 재밌어요? 맞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슈퍼주니어 응원해주시고요. 라디오 함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떡상 오빠 때문에 지금 KBS가 흔들려서 예, 예. 일부러 규현 씨 7년간의 사랑을 들었다면서 예, 맞습니다. 아, 예. 살짝 컴다운 시키기 위해서 예. 아, 진정시키려고 예, 컴다운이요? 컴다운 예. 네. 컴다운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이번에 다음 코너 진짜 안 맞아. 다음 코너 넘어가 코너가 또 있어요? 예스 오어 노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일단은 먼저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슈퍼주니어가 나왔으니까요. 각 멤버 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멤버 멤버가 여러 명이니까. 멤버 해주세요. 비지. 네. 안 들려. 그 멤버. 신동 씨에게 묻습니다. 예. Yeah. 심타 스텝보다 슈키라 스텝의 외모가 더 낫다. 예솔로. No. No.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동해 씨에게 묻겠습니다. 네. 한국이면 한국, 프랑스면 프랑스, 각 나라마다 인기가 많은 나 이동해. 네. 떴다 오빠가 이 정도까지 잘 된 건 은혁이가 아니라 내 공이 더 크다.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은혁 씨께 묻습니다. 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스! 규현 씨에게 묻습니다. 평소 네. 와인 등 술을 즐겨 마시는 나는 마셔도 마셔도 안 취할 때 술이 물인지 물이 술인지 헷갈린 적이 있다. NO! 슈퍼주니어에서 막내지만 평소 형들에게 독설을 퍼붓는 규현 씨. 내가 퍼붓는 독설은 99.9% 진심이다. NO! NO! 규현이요? 너무 두 개. 다 뭐 여러 개 있었는데 저희가 넘어갔네요. 나는 대세거든요. 예성이 없어. 예, 예성 씨께 묻습니다. 예, 다른 멤버들에 비해 방송 활동 일이 적은 예성. 가끔 왜 매니저는 내 스케줄 안 잡고는 거야? 불만을 가진 적이 있다. 사실은 요즘에 방송 활동은 다른 준비. 아, 요즘이 아니라 지금까지요. 예전에 예스죠. 요즘엔 노. 예. 그리고 효자들로 유명한 예성. 네. 내가 부모님께 하는 것보다 더 오바돼서 방송에 비춰져서 가끔 효자들이란 수식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예스. 이특 씨께 묻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서른이 되고 나니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연애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볼 걸 후회한 적이 있다. NO! NO! 그렇군요. 다음은 저에게 물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제가 물어볼게요. 네. 제가 려욱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슈키라 DJ 경험이 있는 이특은혁 예성 그리고 지금 DJ인 성민 이 네 명보다 내가 리딩을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예스 or NO 하나 둘 셋 NO. 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려욱 씨한테. 네. 평소 독특한 눈으로 스타일리스트나 매니저 작가들에게 한가인 닮았다 이현이 닮았다 아이돌 닮았다 이 얘기를 뭐야? 멤버들에게 욕을 먹는데 아무리 욕을 먹어도 내가 닮았다면 닮은 거라고 생각한다. 난 이 주장을 굽힐 마음이 전혀 없다. 하나 둘 셋. 부분적으로 예스. 예스. 자 그럼 제가 성민 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착하고 심성곱기로 소문이 자자한 성민. 나도 가끔 멤버들의 행동과 말에 화가 나서 성질을 내고 싶지만 이미지를 생각해서 못 낸 적이 있다. 예스 or NO? 예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기가 막히네. 첫 번째 신동 씨. 예. 심타 스텝보다 슈키라 스텝의 외모가 더 낫다. 노를 하셨어요. 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 심심타파 작가들이 생각보다 굉장한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예뻐요. 있어요. 예뻐요. 저 다 기억나요. 네? 아 근데 진짜 뛰어난 외모. 아, 진짜 예뻐요. 예. 바뀐 다음에 못 봤죠. 네. 예, 바뀐 다음에 못 보셨잖아요. 예, 예전 분들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 요즘에 소문을 좀 들었어요. 뭐 연예인이 오면 연예인인지 뭐 작가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신동 빨리 가고 싶다. 예. 그 정도로. 아 그럼 신동 씨가 지금 말씀하신 건 슈키라 작가진들은 정말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제...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규현 씨 왜 그런 생각인가요? 악중에 저한테 그 되게 안 어울리는 급하다. 아니 계속 악중에 급하게 그거 하려고 악중에 제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괜한 마음 들었어 지금. 이태경한테 나 살려줘라 느끼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좀 제 생각엔 저희 심심타파 작가진은 좀 귀여운 쪽인 것 같고 우리 슈키라 쪽은 좀 미모가 좀 더 출중하신 것 같고 요 작가분이 오늘 그 파마를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때 보고 우와 구공탄이랑 닮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굉장히 또 다른 작가님 그 막내 작가님. 제가 막내 작가님. 아이유 씨 닮았다 그랬잖아요. 막내 작가님? 아닌 네. 어디 계세요? 죄송한데 여기 이상은 작가님인데 정말 예쁜 아이유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유. 아이유 씨가 누군지 모르시나 봐요. 신동 씨 기대해 주시고요. 아 근데 우리 지금 했던 걸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같은 작가님은 예쁘세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PD님이 너무 잘 생겼나. 그렇죠. 병인재 PD님이 잘 생겼어요. 진짜 너무 잘 생겼어요. 신동 씨보다 한 살 많아요. 아 진짜요? 아, 나랑 동갑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아니 예. 특이 씨랑 동갑. 특이 씨랑 동갑입니다. 맞다. 반갑다 친구야. 좋습니다. 자 동해 씨께 물어봤던 한국이면 한국, 프랑스면 프랑스, 각 나라마다 인기가 많은 동해. 네네. 떴다 오빠가 이 정도까지 잘 된 건 은혁이 아니라 내 동이 내 공이 더 크다. 그렇죠. 아 참나. 그래요? 제 솔로곡이었거든요. 맞아요. 원래 솔로곡이었는데 떴다 오빠가 솔로였었으면 방송 활동 못했겠죠. 네. 아그 원래 저랑 동해 씨 그렇죠. 네?
저랑 성민 씨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은혁 씨랑 계속 같이 했어서 또 팬분들도 그걸 좀 원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동현 씨가 같이 한 거는 혼자 자신이 없어서 그때 하지 않으셨어요. 저 외로움을 많이 타서 동현 씨가 했던 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콘서트 1, 2, 3, 4 하는 동안 한 번도 혼자 산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없어. 저랑 계속 같이 은혁 씨랑 다 같이 원때는 저 혼자 있었어요. 얘는 혼자서 아무것도 뭐 아니 하다가 은혁이 올라와요. 네. 원때 뭐 했어요? 발라드 할 때요? 발라드 뭐 했어요? 마이 에브리띵. 네, 발라드 할 때. 그때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네. 그때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사진으로 아버지가 계셨어요. 남을 무대에서 같이 해달라고. 궁금한 게 있어요. 이특 씨랑 저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왜 저희 둘은 안 껴주신 건가요? 구성 안무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못하니까. 봐봐. 못하니까. 본인보다 외모 뛰어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저와 성민 씨 안무는 최. 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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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다음 질문. 은혁 씨. 네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되게 경찰이 있으라고 했어요. 네. 내가 당황스러웠어. 한 번도?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없어요? 난 잘생겼다. 아니, 왜냐, 아니, 아니죠. 아, 못생겼다가 없다는 거야. 아예, 그러지 마.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정말로.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못생겼다. 예. 제가, 19살 정도까지는. 약간 쑥스럽게 생겼다. 정말 제가 미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유지현! 정말로. 그래서 제가 아마 19살 땐가 시원 씨를 처음 만났어요. 시원 씨를 연습실에서. 쟤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시원 씨를 모시고요. 저랑 다르니까. 저는 제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회사 맨 처음 들어갔을 때 진짜 정말 은혁 씨를 보고 정말 용기를 얻었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제가 뭐 잘생겼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저 려욱이가 봤을 때 슈퍼주니어를 제가 마지막에 합류했잖아요. 규현 씨 전에는.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이 멤버는 정말 잘생겼다고 본 멤버가 은혁 예성이었어요. 오, 그렇군요. 야, 거기에 또 예성이 형을 끼면 약간 조금. 둘이 약간 헤어스타일도 좀 비슷하고. 근데 두 분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호 작가님께 이현희 작가님이라고 하시고 아이유 작가님이라고 하시고. 그만 좀 하세요. 어디가 이현희신가요? 아니 이런 방송 못하겠네 정말. 아 근데 정말로 그때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사실 이렇게 웃긴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웃겨요? 네, 재밌는 이미지를 몰랐기 때문에 조금 되게 카리스마 있고 지금 콩으로 콩으로 이지현 씨께서 오늘 숙소 들어가서 싸울 듯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이 정도는 뭐 다음은 규현 씨에게 여쭤봤던 질문. 오 색깔린 적이 없어요? 술인지 물인지? 사실 저는 와 이게 제가 뭔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마시면 취하죠 당연히 술인데 아 근데 세죠 그러면은 그럼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나도 사람인지라 멤버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나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면서 저는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팀의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톡톡 던지면 다른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하는 근데 이게 성민욱 씨 뭐 맨날 지치자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고서 혼자 집에 가서 막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럼 오랜만에 우리 규현이 독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DJ들에게 독서를 한번 해주세요. 너무 잘해줬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성민 라디오 스타냐 지금 슈키라냐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아니 뭐 성민 씨 정말 라디오 스타 버전으로 아, 뭐 좋아요. 아, 뭐 진행도 뭐 정말 잘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외모적으로도 괜찮으시고 잘 봤어, 패션도 잘 이게 이제 다 잘 갖추시고 좋죠. 뭐랄 게 없네. 뭐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이제 좀 잘해서 이제 좀 잘 이제 막 읽기 시작해요. 슬슬 읽기 시작하시는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려욱 씨는 어때요 려욱 씨? 려욱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뭐야? 일단 려욱 씨가 리액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너무 좋죠. 잘 본다 려욱 씨. 예. 려욱 씨는 아무래도 DJ보다는 패널로 들어가는 거. 패널보다는 방청객으로. 박수부대로. 아, 감사합니다. 방청객 방청객 실장님 계세요? 근데 그런... 이게 제 마음이 아니라는 거. 이게 분위기를 위해서. 또 이제 집에 들어가면 회개하고. 울고 울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래요. 다음은 예성 씨께 저희가 여쭤봤던 어떤 거였죠? 첫 번째, 스케줄.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스케줄, 효자도. 다른 멤버들에 비해 방송 활동이 적은 예성. 가끔 왜 매니저는 내 스케줄 안 잡아오는 거야?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초반에는 제가 버라이티를 많이 안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스케줄이 버라이티가 그 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정도로 네. 한 2, 3년간은 굉장히 또 활동 많이 했었었거든요. 바쁘게 지냈었죠, 한동안. 네, 작품도 많이 했었었고. 근데 또 이제 이번 연도 들어와서 제가 또 이제 버라이어티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 많이 모습을 안 보여드리고 네. 따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계시고 네, 뮤지컬도 항상 하다가 뮤지컬 예, 갑자기 또 안 하고 예. 네, 저 지금 진지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조규현 씨. 예, 예. 조규현 씨. 예. 근데 사실은 그래, 개인적으로 계속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예. 예. 지금 김인우 씨께서 예성 오빠 좀 쉬셔도 괜찮은데요. 하셨어요. 여기서 좀 더 쉬면 이게 말투가 어떤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젠 좀 쉬시죠. 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새로운 것도 준비하시잖아요. 조만간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솔로 나온 거 아니야? 솔로? 솔로? 그래요. 어떤 걸 준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은 이특 씨께 여쭤봤죠. 예, 예. 아, 효자돌 그거 질문 하고 가면 안 돼요? 아, 효자돌. 조금 예, 예. 시간이 없어서 한 개씩만 가볼게요. 좋습니다. 아, 시간 조절 참 잘해. 네. 올해 서른이 되고 나니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연애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 후회는 전혀 하지 않아요. 왜죠? 연애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뒀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쩐지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정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특 씨가 제일 부러운 게 예, 정말 예. 더 이상 해볼 게 없는 형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부러워요. 이상 뭐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외로운 건 좀 사실이지만 예. 약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진심을 이건 진심이야 베이베 이런 것처럼 예. 예. 자잘 같은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네, 이특 씨,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이특 씨의 추천곡 들을게요. 진심 듣고 올게요. 뭐야? 슈퍼주니어의 진심. 이번에만 있지. 그래요. 이번에만 있잖아. 미안해 얘들아. 내가 경솔했네. 내가 경솔했네. 아니면 인메알 테 그럼 여기 이거 약간 편집해서 예. 뭐 네, 무슨 노래 혹시 듣고 싶어요? 나우 나우. 나우 나우요. 나우 케미 두 마리.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우리 멤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머문다 듣고 올게요. 이특 씨 진행하는 건 진행하는 건가요? 아, 머문다 띄워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되게 좋아하는 예. 아까 예성 씨가 소개를 좋아한다고 소개를 예. 했었죠. 아니면 저희가 멘트를 좀 더 그냥 계속 할까요? 그냥 아, 우리 코너도 시간... 없는데 노래 마지막 그렇죠. 곡으로 코너 더 가고 마지막 곡은 언젠가는으로 가죠. 그럴까요? 처음에 레옥 씨한테 물어봤던 질문 진행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글쎄요. 네. 예, 글쎄요. 신동 씨가 물어봤던 질문. 아,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요. 짚어 예. 봐야 돼요. 좋습니다. 네. 짚어주세요. 우리 레옥 씨에게 네. 물어봤었죠. DJ 경험이 있는 이특, 은혁, 예성, 리딩을 가장 잘한다. 그거 생각한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네. 아니, 리딩은 솔직히 은혁 씨가 제일 잘해요. 리딩 잘해요. 잘 읽어요? 잘 은혁 씨가 제일 잘하고, 네. 이특 씨가 제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리딩 진짜 못해요. 정말. 저는 정말 옆에서 5년 동안 답답했어요. 저는 리딩 됐다 못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말이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문장이. 네. 뭐 예를 들면 그리고나 그래서가 이게 바뀌면. 아예 문맥상 달라지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서 해요. 오. 근데도 되게 잘하셨다는 평이 많았고 사실 혼이 많이 났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죠 뭐 그럴 땐. 예. 피디님한테 많이 매질도 당하면서. 매질이라는 게 매질까지. 라디오는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 매질이라는 단어. 예. 오신다 우리 손한사 피디님도 엄청 때려요. 야 엉덩이가 이렇게 커졌잖아. 손만 많은 거야. 그래서 다음 이제 성민 씨께 여쭤보는 멤버 누구죠? 제가 이랬었죠. 약간 네. 착하고 심성곡기로 소문이 자자한 성민. 화가 날 때가 있죠. 멤버들에게 심한 장난 때문에. 그렇죠. 심한 장난 때문에도 그렇고 평소 습관 때문에도 좀 그렇고. 바보야 바보. 예. 바보야 바보. 그 저는 사실 규현 씨가 독설 막 하잖아요. 하죠. 그러면 저는 A형이니까. 아 나오나요? 그게 가끔 프로그램
트러블메이커야 트러블메이커. 가끔 가다가 이게 진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좀 그때마다 아, 그건 진심일 수도 있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진심일 거였구나. 동희 씨, 네. 일본에서 네. 성민영 씨가 성민 씨가 울었을 때. 성민영 씨 오셨어요. 성민영 씨 울었을 일본에서 울었을 거예요. 네, 울었을 때 멘트. 아, 그거 얘기했었는데. 네. 멘트.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울었다고요? 네. 네, 은혁 씨랑 아, 이렇게 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아, 맞아. 사실 제가 아, 친구잖아요. 네.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진동 씨한테 얘기했어요. 엄청 욕했어요. 네. 네. 와, 제가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네. 치유 기분 풀어. 잘했다. 치유. 되게 착하다. 네, 맞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치유 한번 하나, 둘, 셋. 치유. 감사합니다. 성민 씨 예. 별명이 추죠. 네. 네. 아니 일본에서 그 청취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설명 잠깐 드리자면은 일본에서 제가 일본어 조금 공부해서 멘트를 조금 준비해 갔어요. 네. 근데 다 미처 외우질 못해서 네. 앞에 화면에다가 그 프롬프트. 일본어 예. 네. 그 좀 써 달라고 했는데 비틀 초코도에서 얘기했는데 안 되네. 아, 제가 안 돼. 제가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아니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다가 네.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맞아요.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택 씨랑 은혁 씨가 네. 그 앞에 써진 거를 그대로 그냥 막 읽으면 읽어내려가더라고요. 놓치지 않아요. 제가 준비한 건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 서운했어. 고멘. 예, 내려가서 신동 씨하고 같이 욕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예. 저 이거 너무 궁금한데 박은진님이 보내신 거. 오, 이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대답할지 예. 궁금해요. 제가 이거 하려고 했어요. 어? 예. 자제해 주세요. 역시. 네. 공통 질문인데요. 네. 네. 슈퍼 주니어는 땡땡땡땡이다. 어, 이거 너무... 많이 했지. 이거 해보고 싶어. 동희 씨부터 가요. 동희 씨부터. 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신동 씨부터 가요. 슈퍼 주니어는 이게 되게 어렵다. 이제 약간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슈퍼 주니어는 놀이공원이다. 왜죠? 언제나 좀 신나고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어 뭐랄까요 너무 동심의 세계에서 항상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조금 뭐랄까 좀 쓴소리를 하자면 네. 어느 때는 너무 과도해서 맞아요. 조금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신이 날 때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항상 신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하지만 그 신나는 파이팅은 너무 좋고 파이팅이 있다. 네. 은혁 씨. 아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거 아, 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빨리 다음 주에 듣는 걸로 그럼 규현 씨부터 할까요? 네 규현 씨 슈퍼주니어는 땡땡땡땡이다. 슈퍼주니어는 영원한 그룹이다라고 영원한 그룹이다. 괜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성 씨 슈퍼주니어는 배트맨이다. 어? 왜 배트맨인가요? 혹시 최근에 뭐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 개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제가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이상해 혹시 그 영화가 뭐 최고의 엔딩에 영화 얘기 말고 우리 얘기. 네, 우리 얘기해 주세요. 네, 슈퍼주니어. 네. 영화. 흥행을 한다. 네, 영화 홍보되면 올라가셔도 돼서. 아, 네. 네. 그 한글로 지금 상영 중인 영화. 예, 예. 뭐 자꾸 보고 싶고 뭐 자꾸 보고 싶은. 자꾸 보고 싶고 재밌는 영화처럼. 예. 영웅이고 뭐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 영원히 남고 싶고 뭐 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군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은혁 씨. 슈퍼주니어는 우주다. 오, 저주에서 온 분.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 얘기해봐요. 왜 우주인데요? 아니, 바꿨어요. 아, 뭐예요? 아, 얘기해요. 슈퍼주니어 우주다. 네. 이게 사실 우주는 우주죠? 뭔가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끝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우주가 사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주가 있어야 그 안에 뭐 지구도 있고 저희도 있고 어떤 뭐 뭔가 멋있다, 모든 멋있다. 이렇게 뭐 생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주다. 예. 아, 동희 씨.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슈퍼주니어는 내 전부이다. 내 전부이다. 제 모든 것이고. 그래서 슈퍼주니어는 동해다. 네. 동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내 전부니까. 동해가 동해 전부다. 멋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예. 저희 슈퍼주니어 이특 씨가 예. 저희 끝날 시간이 돼서요. 예. 재밌게 가는 것보다 좀 진지하게 갔죠. 진지하게. 예, 예. 재밌게 가려면 엄마 양수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따뜻하다. 따뜻한 우리의 어떤 그 시작이다라고 욕심부리지. 그것보다는 그래요. 슈퍼주니어는 순간이 아닌 영원이다. 아 좋아. 사실 그 인기라는 건 한순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함께하다
보면 영혼이란 단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야. 그러면 저희는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 네. 오늘 어떠셨나요? 한 시까지만 터요. 여섯 분. 연장해 연장. 이대로 안 되겠어. 닭 심타로 가자. 놀아라. 그래서 저희가 슈퍼주니어의 머문다를 들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특 씨가 활동 계획과 슈퍼주니어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재현이 저희가 그 활동하면서 처음 같이 나온 라디오가 또 슈키라, 또 성민 씨랑 여욱 씨가 진행하고 있는 곳에 나와서 너무나 또 행복한데요. 맞아. 저희는 늘 말씀드립니다. 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 머물 수 있는,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그룹 슈퍼주니어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있습니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네. 끈끈한 우정까지 또 사랑해 주시면서 네.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오랫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세이굿바이 해야 될 시간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슈퍼주니어에 지금 흐르고 있는 네. 6집 머문다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키스 마지막에 같이 해주시는 거 알죠? 네. 네. 키스 가정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안녕.